안녕하세요, 태연입니다. 지금 제가 뭐라고 있을까요? 바로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지금. 자, 비빔밥을 어떻게 먹냐? 비빔밥을 이렇게 비빔을 찢어야겠죠? 그죠? 이렇게 찢고 바로. 아, 이제 잘 안 찢어집니다. 이게 뭐 그냥 비벼야 될 것 같습니까? 아니요. 자, 이렇게 국물 넣어서 비비면 잘 비벼집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자, 비빕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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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 자, 맛있게 생겼죠? 아직 글 끝났습니다. 가자. 이렇게. 비벼, 비벼. 속으로 비벼야 된다. 그래야지. 너만 비벼면 밥이 아프. 정말 밥이 아프 할까요? 이거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. 맛있게 먹으려면. 김치, 어서만요. 예. 젤로 맛있습니다. 김치. 김치. 우와. 한입. 최고. 밥 안 먹어. 정말 맛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우리 집에서 고추장 거. 나무들이 있으면. 안사? 누나. 이거 너무 싫어. 누나, 그래. 아니, 난 해줘야 돼. 너무 맛있습니다. 그러세요? 나물들이 몸에 아주 좋습니다. 죽여줍니다, 죽여줘. 잘 보시죠. 자, 김치. 여러분들, 김치를 사 놨습니다. 좋아. 이뻥. 네, 다시 한 대가 좋았습니다. 지금 제 손에 뭐가 들어있을게요.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. 바로 짜잔, 짜익입니다. 앤디가 간식을 잘 먹는 짜익이. 어? 자꾸만 옆에서 누가 손으로 막 장난치는데 과연 누굴까요? 야! 바로 짜익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짜익을 많이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아주 건강에도 좋습니다. 한번 빠져 봅시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짜기가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. 그죠? 그죠? 예리하게 저 코디였습니다. 저기 현태학 씨, 짜기가 피부에 좋은 게 아주 좋습니다. 들었죠? 다시 한번. 좋습니다. 네, 좋다고 다시 얘기하고. 우와, 이 짜기, 짜기가 이렇게 큽니다. 잘 보십시오. 짜이가 정말로 와, 왕짜이구나. 왕짜이 한 입에 될까요? 아니면은 이게 나눠서 먹을까요? 트렌디는 한 입에 넣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가까운 맛에 가서 짜이기를 꼽고 있으셔 드십시오. 정말로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.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. 아셨죠?